자, 줌이 아니네요.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찾았어요. 줌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어제 명동 롯데에서 수업할 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삶의 파도를 넘어갈 때 이제 거칠어지는 상황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위드 코로나 하면서 예민해지기도 했고요. 예민해지기도 했고, 또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좀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그런 주변 상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정도야 이러면서 친구들도 또는 지인들도 특히 이제 카톡으로나 문자로 이렇게 이제 사이가 좀 멀어지고 불편하니까 막 보내나 봐요. 근데 너무 무례하더라고요. 무례하게 막 이렇게 막 보내는 경우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게까지 새벽에 막 그렇게 문자가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격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될 만한 막 그런 글을 막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니, 이걸 듣고 가만히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 이거 너무 심한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업보가 자기한테 가기는 하겠지만 주변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욕구 욕망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나는 옆에 있다가 막그 냄새를 맡기도 하고요. 또는 그의 감정에 막 폭로하는 그 상황이 옆에 있다가 같이 밀려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옆에서 파도처럼 막 이제 그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새로운 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만든 것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마 각자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때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잘 넘어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가적으로 좀 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보통 우리는 잔잔한 파도가 오는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물결을 원하죠. 뭐 저도 그래요. 아, 그냥 이렇게 좀 고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 말도 잘안 하거든요. 그냥 혼자 있으면 입꾹 다물고 전화도 안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요. 진짜 그 외적인 고요함도 내적인 고요함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말을 잘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이제 파도가 막 치게 되면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막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 거야 하기도 하고 아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시람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때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감정이 막 폭로해서 올라오는 때가 있다 그랬더니 아시람 선생님이 그전에는 그 물결 바로 밑에서 이렇게 푹 잠겨가지고 그 안에서 근육도 없이 그냥 푹 꺼진 상태로 막
그 안에서 막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고 숨도 못 쉬죠. 아래니까.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뭐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떼부정글에서 있다가 이제 막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그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코를 내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숨을 좀 쉬고 이렇게 보니까 오, 밝고 다른 세상이 있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이러고 그 고요함과 밝음과 평온함을 맛봤다는 거예요. 물결 밑에 있으면 막 이렇게 바다 밑에 있으면 하면서 뭔가 숨을 쉬고 해야 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맸던 그 상황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하면 이렇게 고요한 상태인데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히말라야처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물 밑에 있으면 막 있으면 감정이 폭발하건 뭐 이게 뭐 히말라야보다 더 높건 안 보인다는 거죠. 아마 그 옆에서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정말 푹 꺼지고 어두운 상태에서 내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을 보고 인사를 못하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모른 척하고 내 잘못이 있어도 뻔뻔하게 막 움직인다거나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거나 사람을 보고 인사를 못하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파도로 다시 나에게 올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이멀전시 상태인 거죠.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살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딱 봤을 때 이렇게 감정이 크게 보인다는 건 그거는 이미 발전된 상태고 고요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가슴 위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서핑보드를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러면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올라가면서 팔도 까지고 자꾸 파도에 휩쓸리면서 막 어지럽기도 하고 물도 먹고 귀로 물이 막 들어오기도 하니까 어때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 이거 너무 지치는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잔잔한 파도는 배가 가나요? 안 가죠.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게 바로 푹 바다 아래에서 꺼져서 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는 거죠. 위험한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파도가 막 오는데 그럴 때 처음에는 막 수영을 해보다가 나중에는 서핑보드도 좀 만들어보고 그 위에 올라가보고 떨어져보고 이러면 막 처음에는 물도 먹고 까지고 근육도 아프다가 나중에는 서핑보드 올라가는 방법도 오케이 뭐 이렇게 올라가면 돼 하고 파도가 막 거칠게 오면 파도의 높이가 저 정도면 요 정도 시간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오네 파도가 오는데 오 이어서 계속 오네. 그럼 그걸 파도를 넘고 넘고 넘다 보면 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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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나요? 계속 쫙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핑보드라는 거는 딱 상황을 보고 내가 그 감정 위로 올라가서 고삐를 확 잡는 거예요. 요가적으로 말하면 야생마의 고삐를 확 잡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막 온다는 건내 욕구와 욕망과 그 감정의 파도가 막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오케이, 나는 그 위에 가서 그걸 탈 거야 하고 야생마의 고삐를 매듯 서핑보드 위를 쫙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도가 보이면서 그거를 넘어갈 때그 쾌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고요함이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어떤 파도, 어떤 감정,